주기도문에 누가복음에 있는 주기도문에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의 두 번째 간구입니다. 첫 번째는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였고요. 두 번째 petition, 아버지의 나라가 Your Kingdom Come,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오늘 이 말씀. 함께 듣고 그리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에 산상수훈에 나와 있는 주기도문은 조금 더 길죠. 여기에는 조금 핵심적인 것만 간구하는데요. 이두 번째 간구, 나라가 임하시오며 이 간구를 드릴 때 여러분은 어떤 느낌으로, 어떤 마음으로 이 기도를 하시나요? 나라가 임하시오며 이 기도할 때 어떤 느낌으로? 그냥 어려서부터 수백 번, 수천 번 하셔서 그냥 쭉 나가시나요? 아니면은 마음을 담아서 기도를 하시나요? 나라가 임하시오며.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하시면서 무엇을 염두에 두고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치시거든요. 제자들이 좀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 예수님께 말씀드리니까 나라가 임하시오며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치셨는데 예수님은 뭘 염두에 두고 이 말씀을 제자들에게 또 우리에게 가르치고 계실까요? 왜 나라가 임하는 것이 무엇일까? 일단은 좀야이 나라가 임하시오며의 이 나라의 번역이 조금 미흡한 번역입니다. 그것은 아마 대부분 아실 텐데요. 나라 하면 뭐 여러 가지 종류의 나라들이 많잖아요. 그렇잖아요? 나라는 뭐 요즘 뭐 민주정도 있고 뭐 공화정, 뭐 과두 정치, 뭐 여러 가지 뭐 내각 수상제, 뭐 대통령 뭐. 근데 여기에 나라는 특별히 어떤 나라를 가리킬까요? 우리가 보는 대로 킹덤입니다. 왕국이죠, 쉽게 얘기하면. 처음에 한글 성경을 번역할 때좀 부족하게 번역했어요. 근데 제가 생각해보니까 돌아가면 좋은데요. 돌아가면 좋은데, 여호와의 증인이라는 이단에서 이 킹덤을, 그래서 그들의 이 예배당을 킹덤 홀이라고 하나요? 그 왕국 뭐 이것을 이렇게 본인들이 먼저 소보려서 그런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혁 개정판 낼때 다시 바꿨으면 좋았는데요. 왜냐하면 너무나 잃어버리는 게 많아요. 또 킹덤으로 해서 바실리우스라는 그 왕이라는 단어인데요, 바실레이아라는 그런 왕이 통치하는 왕의 주권적인 통치를 가리키는 킹덤입니다. 왕국이 Your Kingdom, 아버지여, 아버지의 왕으로 통치하심이, 주권적인 왕의 통치하심이 임하시오며 그런 뜻입니다. 왜 임해야 될까요?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Your kingdom come. 왜 오셔야 돼요? 원래 그분 건데요. 모든 나라들이 다 그분 건데요. 그분의 모든 것이 그분의 소유인데 왜 임하셔야 될까요? 여기에 중요한 예수님의 마음에 두고 가르치신 기도의 내용이 나옵니다. 임해야 돼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인간들이, 하나님의 형상들을 주림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떠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만 돼요. 하나님의 다스리시는 왕으로의 통치가 다시 임해야 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제가 종종 말씀드린 것처럼 인류의 역사는 하나님을 향한 반란의 역사입니다. 인간들은 하나님 없이 살기로 선택했고, 자신들이 왕이 되어서,
우리는 하나님 없이 살겠다는, 우리는 하나님 당신이 살아계시건 살아계시지 않건 우리는 알고 싶지도 않고, 살아계시더라도 우리의 인생에, 우리의 역사에, 내 삶에 간섭하지 마시라는, 그것이 바로 인류의 끊임없는 역사였습니다. 에덴 동산부터 시작해서 최후의 심판날까지 지금도 진행형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동성애라는 것을 우리 젊은 세대들이 보통 생각하는 것처럼, 아 뭐 그렇게 끝까지, 아 그냥 내버려 두세요, 이렇게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동성애라는 게 아니야. 동성애는 그냥 동성애가 아닙니다. 자신들이 그냥 뭐 취향이 그래서, 성적 취향이 그래서, 그것이 아니고요. 동성애는 그 바닥에 깔려있는 본질적인 것은 하나님을 향한 거부입니다. 창세기 1장에 말씀하고 계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사람을 그 형상대로 창조하시되 어떻게요? 남자와 여자를 지으시고, 남자와 여자가 부모를 떠나 아내와 합하여 한 몸이 되어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다스리는, 이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핵심이에요. 절정이에요. 그렇지만은 이 하나님의 창조를,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하나님의 결혼이라는 창조 절정 거부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얼마나 참 여기에 대한 이해를 좀 이렇게 하고 계실 것 같은데, 깊이 들여다보면 사람의 모든 죄악은 결국은 하나님을 향한 거역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무시예요. 다윗 왕이 밧세바와 간통을 하고 중신 우리아 그의 남편을 죽였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네가 나를 업신여기고 모든 그런 음행의 간통은, 하나님께서 한 남자와 한 여자가 하나가 되는, 결혼해서 하나가 되는, 그래서 가정을 이루는, 네, 남의 아내를 겁탈하고 그것을 덮기 위하여 자신의 중신 우리아를 죽여버린 살인한 그새 하여, 그것은 그냥 참 못된 죄죠. 맞습니다. 남의 아내와 간통을 하고 참 중신 우리아를 죽인 것, 살인죄죠. 그 자체로 끝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네가 나를, 그냥 살인죄가 그냥 살인죄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거부고 하나님을 업신여김이고 하나님을 향한 반역임을, 다른 모든 것 마찬가지입니다. 낙태가 왜 그것이 큰 죄인가요? 하나님을 향한 반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어진 모든 구약 시대에 지어진 모든 그런 우상 숭배들, 그냥 우상 숭배, 아유 뭐 그냥 자기들이 좋아서 뭐 만들어 놓고 섬기고 부질없이 헛되고 그런 걸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것은 한 분이신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거부란 얘기입니다. 이 땅의 모든 지어진 모든 그런 죄악들이 모두 궁극적으로는, 본질적으로는 하나님을 향한 거역이고 거부임을, 우리가 보통 인본주의라는, 휴머니즘이라는 단어를 세상에서는 고상한 단어로 얘기합니다. 맞아요. 고상한 면이 있어요. 인본주의, 여기에 그치만은 신앙적으로 보면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인류의 역사로 본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향한 거부의 몸부림임을 이런 쉽게 알 수 있죠. 인본주의입니다. 사람 중심입니다. 우리가 만물의 척도가 되고 우리가 만물의 중심이 되겠다는 겁니다. 하나님 당신은
우리에게서 떠나라는 얘기예요. 이것이 참 고상하게 널리 퍼져가고 있지만은, 그러나 사람을 존중하는 것, 사람을 존중하는 것, 그것의 진정한 그런 우리의 자세는 하나님의 형상을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사람을 존중해야지 하나님을 우리가 포기하거나 거부한다면 인본주의는 사실은 껍질에 불과한 것임을, 그것은 결국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그런 죄로 나갈 수밖에 없음을 우리는 역사를 통하여 또한 성경을 통하여 분명하게 알게 됩니다. 그 결과는 하나님을 향한 반란의 역사의 결과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거나 인류의 역사를 통해서 보는 것은 고통과 절망과 어둠의 역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두어 달 전 주일 설교를 통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의로는, 하나님의 의로는 심판하실 수밖에 없어요. 심판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어둠과 결코 빛이신 하나님께서는 공존을 할 수가 없습니다. 심판하셔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으로는 그들을 용서하고 구원하고 싶으시죠. 여기에 바로 이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있는데요.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두 번 오시기로, 한 번에 오시면 심판으로 끝내버려야 되지만 두 번 오시기로 먼저 오셔서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필려 죽으시고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그리고 제3일에 부활하셔서 우리의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이제 우리는 그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의 이 사이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다시 오실 겁니다. 다시 오실 거예요. 하나님을 거역하는, 거부하는 모든 그런 사람들 모두 사탄과 함께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저의 심판날 멸망을 당할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우리들 구원하시기 와요. 이 땅에 오셔서 그가 외치신 말씀입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누가복음 11장인데 10장에 보면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누가복음 10장 9절입니다. 누가복음 10장 9절. 거기에 있는 병자들 고치고 또 말하기를 무엇이요?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라. 11절에도요. 너희 동네에서 우리 발에 묻은 먼지도 너희에게 떨어버리노라. 그러나 영접하지 아니하는 동네에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 알라고.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예수님의 아버지의 나라죠.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마태복음 4장 17절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고. 천국입니다. 마태복음의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마태복음의 표현이죠. 같은 하나님의 나라죠. 하나님의 나라가 왕 대신, 영원한 왕 대신, 만왕의 왕 대신 하나님의 통치, 그것이 가까이 왔다고, 임하여 왔다고, 임하여 왔다고. 거기에 담겨 있는 것은 무엇인가요? 회개입니다. 회개하라고. 회개하라고. 자신들이 왕이 되어 살던 모든 사람들, 하나님 없이 인간이 왕이 되어서 살다 결국은 사탄의 노예가 되고 죄의 사슬에 매여서 영원히 멸망길을 걸어가는 그러한 사람들, 인류의 역사를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 향하여 하나님을 거역하는 반란의 역사를 써가는 그런 모든 사람들 향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임하여 왔다고 회개를 선포하는 그러한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것이 복음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가져오신 복음, 기쁜 소식입니다. 이미 구약 성경에서 이미 예언됐던 말씀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망했습니다. 망했어요. 여러 가지로 황폐됐어요. 고통 가운데 빠졌어요. 죽음의 역사에 써가고 있었어요. 그때 이사 선지자를 통하여, 이사야서 52장 7절을 보면 좋은 소식입니다. 평화를 공포하는 구원의 좋은 소식이에요. 그 좋은 소식의 내용이 무엇인가요? 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Your God reigns. 하나님의 나라가, 왕이신 하나님께서 이제 너희에게 임하여 오신다고, 왕으로 임하여 오신다고, 그분이 널 통치하실 것이라고. 이 세상에 누가 왕이 된다 할지라도요, 아무리 훌륭한 대통령이 어느 한 나라에 이렇게 세워진다 할지라도요, 아무리 유능한 사람이 자신의 삶을 왕이 되어 다스린다 할지라도, 결코 세상에 죄악의 세력을, 사탄의 세력을, 어둠의 세력을, 절망의 세력을, 죽음의 세력을 결코 이길 수 없습니다. 결국은 결국은 멸망의 길, 죽음의 길이요.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영원히 멸망받는 그러한 길을 걸어가는 그러한 어둠의 역사로 점철되어 온 인류의 역사의 한 복판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선포하신 말씀입니다. 천국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가까이 왔다고, 임하여 왔다고.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 임하였다고, 이미 왔다고요.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치시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비로소 우리는 진정한 평화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만, 우리는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가 있어요. 진정한 구원을 맛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함께 오늘 찬양팀과 함께 찬양 드릴 때도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만왕의 왕 예수, 나는 선포하리, 그가 우리에게 임하여 오신다는, 호산나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호산나 세이브, 구원하소서 구원하소서 외치는 다윗의 자손으로 이 땅에 오신 영광의 왕입니다. 만왕의 왕이, 영원한 왕이에요. 왕께서 우리에게 참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성 입성하셨고요. 왕께서 진히 우리 죄를 지고 십자가 못 박혀 처절한 고통 가운데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다시 일으키셔서 우리의 주님이 되게 하시고 영원한 왕으로 우리를 섬길 수 있도록 금을 세우셨습니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나라가 임하시오며, 이 기도를 우리에게 드리도록 했는데 나라가 임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어요. 나라가 참 예수 그리스도 왕 대신 그분의 주권적인 통치가, 그분의 통치가 내 마음에 임할 수 있도록, 내 삶에 임할 수 있도록, 나를 통하여 참 우리 가정에 그분의 왕 대심이, 그분의 통치가 임할 수 있도록, 우리 교회 참 그분의 왕 대신 통치가, 주권적 통치가 임할 수 있도록, 그것이 바로 예수님 가르쳐 주신 두 번째 간구예요. 내가 왕이 아니라, 내가 주인 된 삶이 아니라요. 예수님께서 그것을 위해 이 땅에 오셨고 왕으로 오셨고, 내가 왕이라고 빌라도 앞에서 내가 왕이라고, 하지만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게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동방 박사들이 유대인으로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고 물었던 것처럼 예수님 이 땅에 왕으로 태어나셨어요.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왕으로 왔다고, 회개하라고, 내가 내 삶을 다스릴 거라고, 네 가정을, 네 교회를, 너를 통하여 나의 통치가, 나의 나라가, 내 왕국이 세상에 퍼져갈 수 있도록 나에게 복종하라고, 회개하고 복종하라고. 이것이 두 번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르쳐 주신 두 번째 간구의 내용이에요. 여러분의 삶의 주인은 누구이신가요? 제가 종종 묻죠. 듣고
지나칠 문제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바로 성경의 가장 중요한 주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창세기에서 요한계시록까지 흐르는, 작년에 성경 통독할 때 성경 전체에 흐르는 주제로 몇 가지가 있지만은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 나라라고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입니다. 창세기부터 시작되는 에덴 동산부터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는 인류의 시조 아담과 하와를 볼 수 있죠. 거기서 시작된 참 그곳에서 사람들의 죄악들, 노아의 홍수로 모두 심판하셨지만 다시 바벨탑을 쌓는, 저 구약 성경 내내 끊임없이 진행되는 하나님을 향한 거부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스스로 왕이 되는 그런 우상 숭배 이스라엘 역사를 온 세계 함께 살아왔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 기억하면서요, 이제 이번 주일날 우리 공동회에 새로운 직분자들 선출하는데요, 누가 뽑으셔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뽑으셔야 됩니다. 우리는 그분이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는 그분의 뜻을 살피고 분별하고 우리는 순종할 뿐입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이 번역이 물론 뭐 이거 전부는 아니겠지만은 이 번역도 좀 기여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나라를 그냥 번역을 해놓으니까 교회에 자꾸 민주주의가 들어와요. 교회는 민주주의가 아닌 거 아시죠? 교회에 민주주의가 들어오면 자꾸 성경에는 민주주의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림자도 없어요.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투표를 해가지고 결정했다면 아마 애굽으로 돌아갔을 겁니다. 12명의 정탐꾼 가운데 10대 2예요. 그냥 돌아가자고. 백성들하고 투표를 했으면 아마 10대 2도 더 됐을 겁니다. 돌아가자는 쪽이요. 교회는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아, 그러면 왜 공동의회에서 왜 투표를 하시나요? 우리의 의미는 전혀 틀려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찾기 위하여, 우리가 아무 얘기가 됐으면 좋겠어요 해서 투표를 하는 거면 민주주의입니다. 우리는 기도, 그래서 기도하는 겁니다. 오늘도 기도하고요. 하나님, 누구를 세우실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세요. 하나님의 왕 대신 통치가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우리는 함께 그렇게 뽑고 후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돼야 되고, 혹시라도 그런 생각은 안 하시겠죠? 그러면 여러분이 왕인 겁니다. 안 되면은 창피해서, 그건 여러분이 왕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왕 대신 그것에 순종할 때에는 그분이 결정하는 거니까요. 그분의 결정 항상 최선이거든요. 그분의 결정대로 우리가 함께 예 하나님 아버지 뜻이 그렇다면 기쁨으로 우리가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러한 우리 공동해야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시간에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